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많은 탄광 근로자들이 불치병인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고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진폐 광부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의 김창조 영상 취재 기자가 진폐 병동을 다녀왔습니다. 아픈 건 아무리 손가락 잘라도 그런 건 참을 수 있는데 숨찬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진폐라는 건 저희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오직 죽으라 사나 그저 탄이나 빨리 많이 캐이르겠다. 많이 캐야 자식 새끼들 새끼 밥을 먹이겠다 하는 그런 일념뿐이었죠. 아저씨 죽고 애가 넷이나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 갔어요. 소원이란 뭐 저는 이왕 병들었지만 애들 그저 잘 사는 거.